자, 정품이 아닌 이렇게 사제로 리포드 장착을 하게 되면 이 리포드 장착을 뒤에서 합니다. 자, 그래서 안에 있는 적재함은 다 순수하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. 정품으로 나오면 기둥을 여기다 봤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 제약이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자,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더센 카고 차량입니다. 조금 이따가 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포트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. 자, 먼저 이 차는 24년식에 주행거리는 1900km 살짝 넘었습니다. 거의 신차급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차량이고요. 자, 요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더센 4톤 차량이고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ZF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 색상이 보통 화물차들은 대부분 하얀색이 많은데 이렇게 타타 대우에서 밀고 있는 요런 색상 실제로 보시면 아주 영롱하고 이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적재함은 파레트 기준으로 8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자세한 재원은 여기 올려드릴게요. 자, 요렇게 리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, 자, 요거 리포트까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인 그런 차량입니다. 리포트도 한번 열어볼게요. 짜라짜라짠.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무선 리모컨은 없다는 거,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별도로 무선 리모컨도 옵션으로 추가 장착이 가능합니다.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새 거라서 그런지 소음도 전혀 없습니다. 자, 정품이 아닌 이렇게 사제로 리포드 장착을 하게 되면 이 리포드 장착을 뒤에서 합니다. 자, 그래서 안에 있는 적재함은 다 순수하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. 정품으로 나오면 기둥을 여기다 봤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 제약이 있습니다.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바닥 철판도 잘 깔아놨는데요. 자, 눈으로 봐도 물건을 한 번도 적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. 완전히 깨끗합니다. 자, 이번에는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내로 넘어오세요. 자, 여러분, 실내에 들어왔습니다. 저 위에서 좀 찍어봐. 여기 보이게. 가까이서 찍어봐. 얘만 가까이 찍어. 아, ZF 오토미션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. 현재 주행거리는 1969km로 아직 2000km를 채 타지 못했습니다. 보시면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,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 차량 타타데오 4톤 더센입니다. 24년식에 주행거리는 1969km를 운행을 한 완전 신차급의 그런 차량입니다.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리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리포트까지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요차 연락 주십시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